장가 가지 말았지. 야, 우리 아침까지 갈 거예요. 뭐 아침에 가면 좀 자야지. 자야 되나? 비행기 쓰자. 안녕하세요. 우즈베키 라이프 로비아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또 보건소 가는 날이에요. 왜냐? 백신 맞으러. 아, 무섭다. 이제 백신 맞으러 날짜가 왔잖아. 이제. 근데 또 뭐? 석설문? 이상한 소문들 퍼지고 있어서 또 아, 그거 죽는 사람 많다야. 이제는 더 위험하다. 그런 거. 아니, 1차 때는 2차 이런 건 상관없이 1차만 맞아도 문제 있다 그러는데 1차 맞아서 괜찮으니까 이제는 2차가 진짜 위험한 거다. 위험하다. 아이고, 사람들이 참. 왜 그런 걸 믿는 건지. 응? 왜 그런 걸 믿는 건지 이해가 못했어. 나도 조금만 믿을 뻔했어. 그런 소문 퍼친 사람도 참 이해가 안 간다. 어쨌든 우리는 맞을 겁니다. 또 보건소 가까워서 좋다. 아살라무알라이쿰, 우즈벡 라이프입니다. 백신 음모론이 아직까지 판을 치고 있는 우즈벡의 분위기 속에 저희는 꿋꿋하게 2차 접종까지 완료했어요. 그것도 중국산이 아닌 모더나로 맞았죠. 게다가 로비아가 여행을 가기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. 14,000 수면 있어. 예! 우후! 사지. 엄청 싸요.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끼리 모여 가지고 밥 만들고 먹을 거예요. 많은 분들께서 로비아의 여행에 대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. 남편에게 통보도 안 하고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. 또 팬데믹 시국에 해외여행이 웬 말이냐고. 이것에 대해 남편인 제 입장에서 해명을 하자면 터키 여행 계획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단지 좀 앞당겨졌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 전 영상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사게 된 점은 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시점이라 질병에 대한 걱정은 약간 덜하게 되었고요. 우리 막내 동생 아들입니다. 게다가 로비아의 오랜 꿈을 이뤄주고 싶어 장모님과 제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여행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우리 가 이제? 어? 진짜 아, 못 믿어. 백신 있었어? 어, 예, 있어요. 백신. 알았어, 갈게요. 어? 방금 전해줄게. 어디 가지? 어. 아니야. 아, 오늘 스칼 미우더니 이글라 보더니 컵네. 맞다. 하여튼 항상 엄마 버키게니 된다. 먹기라슬라. 먹더나? 오프이만. 맞아. 다시들이 예수 낚시 날 찍마다. 아, 아. 얌전하게 좀 잘 갔다 와. 우리 사고 치지 마요. 갔다 오겠습니다. 어. 뽀뽀. 야. 친구 여기 있는데. 갈게 오빠. 네. 네. 같이 가 우리. 어, 고은이야. 기분 어때? 어? 기분 어때? 아, 기분이 좋아. 너 저는, 기분? 저는 너무 이상해. 왜요? 남편 두고 애들 두고 왔으니까 너무 이상해요. 여행은 진짜 가족과 함께 해야 돼요. 아, 나도 네 가족이잖아. 공항에 이제 들어갔어요. 예. 근데 사람 엄청 많아요.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.
시간 아니 한 시간 반? 얼마? 그 정도 걸렸어요. 많이 됐어. 그러네, 너무 많이. 근데 달랐어 생각보다. 사람 엄청 많은데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가가지고. 왜냐면 내 친구가 진짜 그 히트리? 맞아. 여우 같은 여우. 거. 맞아요, 여우 같은 거. 근데 여러분,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누트풀이 있잖아요. 명승용? 왜 뭐지? 명술죠? 아, 어떻습니까? 누트풀이는 많지 않습니다. 하나밖에 없어요. 짜잔. 짜잔. 가자, 우리도 보자. 아, 필요 없어. 아, 시간이 많아. 가자. 근데 여기서 카메라를 찍을 수는 없대요. 여기 같이 찍겠습니다. 피곤하고 배고파. 이제 빨리 밥 먹고 싶지. 나도. 그리고 빨리 가고 빨리 그 호텔 가고 쉬고 싶어. 에? 잔다고 하지 말았지. 야, 우리 아침까지 한 거예요. 아침에 가면 좀 자야지. 자야 되나? 비행기에서 자. 이때 비행기 지금 시계 시간에 2시 2시입니다. 사랑해 여러분. 비행기 탔어요 이제. 아니 탈 거라고 비행기. 오, 탈 거라고 가고 있어요. 내가 주봐. 이거 또 풍차 같아요. 무자, 좋은 자. 이거 죽다. 제발 안 돼. 나 부끄러워 죽겠다. 어떻게 생각해요? 가져갈까요? 놓고 갈까요? 안 돼. 부끄러워. 살아 생전 가족 없이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아이들 양육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유튜브까지 도와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면서 돈 2-300원 아끼려고 허망꼴 당하는 아내를 위해 터키 여행 경비 1000달러라는 금액은 하나도 아깝지 않으며 오히려 더 챙겨주지 못할까봐 안타까운 마음만 들 뿐이죠. 사실 우즈벡에서 여자 둘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이곳의 정서상 맞지 않아요. 로비아가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여행 간다고 알렸을 때 모두들 쉽게 믿지 못했다고도 합니다. 하지만 저는 한국 남편이고 저희 집은 아이들도 아내도 한국 정서로 살아가고 있어요. 그런데도 이곳은 우즈벡이니까 우즈벡 여자니까 여행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일관성에 맞지 않는 모습이겠죠. 또한 저는 우즈벡 아내에게 한국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길 원해요.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도 한국식으로 교육시키고 있죠. 꼭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저는 아내의 오랜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.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로비아의 여행에 응원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다스피다냐. Turkey는 진짜 처음 와지봤지만 두트프리도 엄청 커. 지금 보실게. 와, 재밌다. 우와, 여기 그거 너무 커. 응. 근데 한국보다 많지 않다. 한국 어마어마하게 많거든.